싶어 이제 내게 해라치고 2024 이음신의 신입숙제 개막 축하공연 이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깜빡이를 켜고 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미만 금사빠라 소문날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돈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달이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에 던지나 다가와 도닥도닥 눈알이 착해 날 끄는 이 마음 멋져라고 깜빡이를 켜고 세요 금사빠라 소문났진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술 한잔에 내 청춘을 추스려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도 닿거나 눈나인 척해 난 그는 이 마음 멋져라고 깜빡이를 켜고 서요 어쩜 앵콜 할 줄 알고 아무도 안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곡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제가 좀 미끄럽습니다. 잔디가 미끄러우니까 여러분들 이를 되게 조심해 주시면서 발밑을 잘 보시고 놓고 가시는 손님품 없이 다시 한번 앉은 자리를 확인해 주시면서 여러분께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고 말해요 그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 3 지인 찾는 보이스 정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임실 치즈축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고 계셨나요? 아니 우리 군인 오빠분들이 안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추우셔서 그런가요? 너무 얼어 계세요. 저 왔으니까 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도 임실 치즈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임실 치즈 축제에 저 정서주를 초대해 주신 우리 신민 군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를 할 건데요. 혹시 다들 미스트롯 3 보셨나요? 우리 박지현님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박지현님도 미스트롯 3 마스터분이셨거든요. 다들 보셨나요? 어,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이 제가 미스트롯 3에서 처음 인사드릴 때 리틀 이미자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미자 선생님의 아씨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이 노래?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신다고 하니 제가 또 질문 하나를 드릴 건데요. 혹시 다들 미스트롯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뭐라고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화면보다 조금 얼굴이 더 조그맣고 괜찮죠? 화면보다 조금 낫죠? 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정서주 항상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미스트롯 못 보신 분들은 또 제 이름 세 글자 정서주 기억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쁘다는 말도 들었으니 또 노래를 해볼 건데요. 네, 이제 나훈아 선생님의 고향역을 또 들려드릴 테니까 다 같이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날씨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감기가 좀 쉽게 걸리더라고요.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박수 많이 주세요.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라고 제가 이 노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고 또 이제 물러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끝까지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달래주려나
웃어줄 수 있어 진짜. 이거 누구 노래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오늘 마지막 무대를 사로잡는 트로트의 온몸 파탈 파로보이스 가수 박진씨의 무대를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난 속이고 사는 게 트로트의 가수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임실 치즈 축제, 임실엔 치즈 축제.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행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쁜 행사장 처음 봐요, 진짜. 네. 여기 조명도 정말 멋있고, 네. 무대도 크고, 네. 오늘 오신 임실 여러분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고, 네. 그리고 앞에 우리 군 장병 여러분 계셨군요.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응원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진성 선배님의 못난 놈 노래 불러드렸습니까? 쓰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얼굴로 먹고 삽니다. 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고 그리고 뒤에 여기 이렇게 약간 경사졌네요. 그렇죠? 뭐 다른 가수분들도 말씀하셨고 우리 MC분들도 말씀하셨겠지만 안전은 한 번,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 네. 여러분 뒤에서 일어나시거나 네, 미시면 안 됩니다. 네. 넘어지시면 아파요. 네.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웃으면 저도 웃어요. 그쵸?
그래서 제 노래, 저의 신곡 그대가 웃으면 좋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가 웃고 있으면 나도 니나와 그대가 웃고 있으면 무장의 제가 완료 그대가 울고 있으면 내 가슴 무너지고 어떻게 달래야 하나 당신은 웃는 게 예뻐 부르는 하늘처럼 볼수록 아름다워 파도에 흘러가는 눈부신 햇살 같아 가슴이 두근거려 어떻게 달래야 하나 당신은 웃는 게 예뻐 지난 시간들이 아쉽고 그리워도 우리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이가 들어가 임시 치즈 축제 예. 너무 분위기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오늘 더 덩달아서 신이 납니다 저는 이 전라도 쪽에 행사 오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예. 굉장히 고향이랑 가깝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우리 예, 반갑고 예. 또 TV로만 보다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저? 처음 보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우리 흰색 옷 입으신 우리 엔돌핀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희랑별 여러분 네. 아 이렇게 많이 와서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정서준님 팬클럽 여러분 네, 정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 처음 봤다고 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저쪽 들렸다 가세요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신다. 예.
들었다 가세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 물 한 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더 잘생기고 이뻐요. 네. 화면으로 보니까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이쁘네요 여기 행사장이. 네. 자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여러분은 가을 좋아하세요? 가을 좋아해요? 그래요? 가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외로우면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계셔서 진짜 네, 이번 가을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가을을 좀 타는 남자거든요. 가을을 좀 타는데 네,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네, 너무 좋고 그리고 아,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하게 가을이니까 또 발라드를 준비를 했어요. 아주 진한 브루스 타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항상 우리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좀 편곡이 돼서 굉장히 고급져요. 네.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자, 지현미 선배님의 눈물의 브루스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휘젓듯이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난 떠난 당신이기에 그대 품에 안기운 채 젖은 눈을 감춰내 아 브루스 연주자여 그만 내리는 빗물처럼 흐느끼는 색소폰 소리 아 나를 울리네.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떠날 당신이기에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젖은 눈을 감추네. 아 브루스 연주자야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아 브루스 연주자야 음악을 멈추지 말아요. 타임이니까 꽉 일어나가지고 브루스도 추고 하면.
쉽지 않다라는 거, 그 정도로 정말 퀄리티가 높고 역사도 아주 깊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봉들이 보이는데 어떤 색깔 봉의 주인공을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들?